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소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곳은요. 고덕강일 8단지 49A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요즘에 예신으로서 집을 좀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9A형 타입 함께 보시죠. 고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곳은요, 바로 이 현관입니다. 이 현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집들이 하거나 손님 맞이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의 이미지를 좌지우지 하는 곳이니까요. 이곳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높고 넓은 신발장이 준비가 돼 있어요. 선반들도요, 다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랍장도 빠짐없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필요한 구두 주걱이나 아니면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필수품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놨다가 나가기 전에 맞다 이거 까먹었다 하고 간편하게 나갈 수 있을 만한 서랍장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이 49A형은 꼼꼼히 봐야 되는 게 틈틈이 뭔가 봐야 할 게 많거든요. 수납 공간이 한번 또 이렇게 열어보면요, 우산 비 올 때 물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가져왔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우산 딱 가져와서 걸쳐놓으면 밑에 우산 바지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우산들도 고리에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런 디테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앞에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뛰어다녀도 전혀 좁지 않은 엄청난 넓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햇빛이 안 들어오면 조금 답답해 보이고 앞에가 뭐가 막혀있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 풍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이 채광 보이시나요? 자, 이쪽으로 좀 더 들어와 보시면 원래는 여기까지가 발코니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코니를 확장시켜서 더 넓게 생활하시라고 요 정도까지 또 여유를 둬서 만들어 봤어요. 연결해서 보여드릴 게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거실에서 확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싱크대와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스레인지 3구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9A형은 수납 공간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것 좀 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부부들만의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벽면이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하루 일과 힘들게 마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누웠을 때 뭔가 아, 나 진짜 휴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프라이빗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한번 베란다 공간 보시겠어요? 이 베란다가 있고 없고가 진짜 큰 차이거든요. 가끔 이렇게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고 안에 보시면 세탁기가 있거든요.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돌린 다음에 이 좋은 채광에 햇빛에 빨래를 널으면 얼마나 뽀송뽀송 바삭바삭하게 잘 마르겠어요. 자, 이렇게 안방까지 둘러봤는데요. 이 49A타입의 또 다른 공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따라오세요. 와! 저는요, 이런 공간을 보면 너무너무 설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고 남편과 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재,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조금 카페처럼 꾸며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건 진짜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공간 활용도가 너무나 넓은 두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자, 쭉 보시면요. 이 화장실도 공간 활용을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 활용이 진짜 높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또 뭐예요? 입욕제잖아요. 하루 일과 피곤하게 마치고 나서 딱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입욕제 하나 풀어놓고 휴식하시라고 욕조 공간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수납 공간이 너무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열어봐 볼게요. 짠! 이 거울이 수납 공간으로 바뀌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틈틈이 떨어지지 않게끔 또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샴푸나 린스 그리고 기초 케어 제품까지 넣으셔도 전혀 좁지 않은 공간으로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닫으면 반대편도 수납 공간이 있겠죠? 자, 여기는 또 플러그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뭐 드라이기나 고데기 이런 것도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플러그까지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빠짐없이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구독 강일 8단지 49 A타입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간 설비도 정말 잘 돼 있고 아무래도 우리 신혼부부들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해드린 집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요. 청신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